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웃자라는 다육이 모습도 한번 관찰해 보고, 예, 그 다육이들 대처 관리법은 또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비가 계속 오전부터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면서 며칠 전에보다 어떤 모습으로 웃자란 다육이 그 모습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 다육이들은 또 어떤 대처 관리법을 해주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여기 위쪽에는, 그렇게 웃자라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위쪽에는 없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웃자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며칠째 올때 햇빛도 없고 그럴 때 공중습도를 많이 빨아당겨서 웃자라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예, 항상 웃자라는 블루엘프가 입장 사이가 많이 예, 넓혀졌죠. 예, 요렇게 그리고 저쪽 안쪽에는 또 햇빛이 바깥에서 받고 있는지라 촘촘한데 요쪽에 안쪽에는 예, 요렇게 입장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졌죠. 예, 요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지는 예, 요런 모습이 웃자라는 모습이죠. 예, 요 아이 블루 엘프가 그렇고 그리고 보석 요 아이도 많이 웃자라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보석은 아직 조금 괜찮죠. 예, 요 아이는 그동안에 물을 많이 말렸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은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웃자람이 심한 예, 희승미인 한번 보세요. 예, 며칠 전에 볼 때보다는 모습이 아주 달라졌죠. 예, 요렇게 며칠째 햇빛을 못 보면 이렇게 웃자라는 예, 그런 다육이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 희승미인이 그런데 많이 며칠 전에 볼 때보다 예, 물도 많이 빠졌고, 예, 요렇게 많이 키가 자랐죠.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예, 칸이 넓어졌고, 예, 요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웃자라는 다육이 모습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어떤 관리법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요쪽에는 또 희승민, 블루 엘프,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번 볼게요. 예, 아래쪽에는 또다 괜찮죠. 예, 아래쪽에는 또 괜찮고, 그리고 요쪽에도 한번 볼게요. 예, 요쪽에도 뭐 나름대로 녹기란이 조금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조금 넓혀졌으나 요 다육이는 물 준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또 앞으로 조금 달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는 뭐 지금 비가 오기 전에 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잘 달구면 되고 그리고 다른 아이는 또 한번 볼게요. 예, 다른 아이 여기 원종 엘레강스. 예, 확실히 웃자람이 심한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이 햇빛이 없고 비가 오니까 살짝 예, 저렇게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길어졌죠. 예, 지금 원종 엘레강스 요 아이도 지금 웃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창들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창들은 잘 웃자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예, 모난데스, 예, 저쪽에 보초금, 예, 여기 월토이, 아메치스, 예, 다 괜찮죠?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예, 입장 가이밤레 중 칸테, 칸테도, 아래쪽에 치마를 조금 입어서, 입장이 처지긴 했지만, 예, 중간 입장은, 예, 웃자란 모습이 아니죠. 예, 요 아이는 계속 관리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직 괜찮고, 예, 애프터글로우는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예, 적응을 하는 중이라 조금 모습이 안 예쁘죠. 예, 지금 제 베란다에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싶어서, 예, 요 아이는, 이, 계속, 예, 요렇게, 아래로 처진 입장, 가이밤 내주고, 예, 요렇게 지금 적응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릴리패드도 괜찮고, 예, 나나하우크 미니도, 예, 괜찮죠.
얼굴이 조금 커졌긴 하나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 칸이 안 넓어졌으면은 예, 그 아이는 이 괜찮답니다. 예, 요렇게 얼굴이 커졌다가 또이 물을 화분 속에 물이 또 없어지고 이 햇빛을 받게 되면은 또 얼굴이 오므려지면서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이런 얼굴이 요렇게 살짝 퍼지는 거는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나나우 구미니는 상태도 괜찮고 예, 릴리패드도 상태가 예, 입장이 촘촘하게 있죠. 예, 요 아이도 괜찮고 예, 최근에 물준 하리노사도 괜찮고 예, 그리고 창들은 다 괜찮죠.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핑클 루비도 항상 요 상태여서 괜찮죠. 예, 제가 지금 요 아이가 꽃가루가 얼굴에 많이 묻었잖아요. 예, 물을 한번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비소식이 많이 잡혀 있어서 예, 물을 못준 아이죠. 예, 요렇게 지금 요 아이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을 안 주었기 때문에 괜찮죠. 예, 리틀 잼도 많이 웃자라는 다육이긴 하나 물을 굶긴 아이고 예, 요 아이도 아직까지는 예, 상태가 괜찮은 거죠. 예, 요 아이도 괜찮고 그리고 예, 요쪽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래쪽에도 예, 웃자라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괜찮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 러블리 로즈 예, 확실히 조금 예, 길어졌죠. 예, 요렇게 웃자라는 다육이에 속하는 이 다육이는 이렇게 예, 비 오고 햇빛이 2, 3일째 없는 날에는 확실히 표가 난답니다. 예, 그래서 입장과 입장 사이가 요렇게 예, 이 느슨하죠. 예, 그렇고 예, 요 아이도 조금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넓어졌죠. 예, 그리고 또 아메치스는 아직 괜찮고 예, 마리드금도 아직 괜찮고 예, 다른 아이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 다육이가 심하게 웃자라는 다육이 고 아이들만 지금 대체적으로 입장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예, 아래쪽에 아이들도 예, 다 괜찮죠. 예, 다 괜찮고. 그리고 또 이쪽에 아이들도 제가 오늘 관찰해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매직 젠 골드들은 맨날 웃자라는 다육이긴 하나, 또 햇빛 관리 신경 쓰고 했기 때문에 입장이 아직 촘촘하죠. 예, 물은, 빨간 물은 다 빠졌지만, 예, 웃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라조야도 물 주어도 아직 괜찮고, 예, 파랑새도, 예, 입장이 촘촘하고, 예, 레몬베리도, 예, 괜찮고, 예, 다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오팔리나도 아주 심하게 웃자라는 다육이긴 하나, 요렇게, 예, 합식해서 작은 화분에 심어주니까, 예, 아직 웃자람 증상이 없죠. 예, 요 아이도 괜찮고, 예, 퓨베센스도, 예, 괜찮은 것 같고, 예, 다른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확실히 웃자란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입장이 조금 더 넓어졌네요. 예, 흑사도 괜찮죠. 예, 입장이, 예, 요렇게 촘촘하게 괜찮고, 여기 연봉이 살짝, 예, 입장이 조금 벌어졌다가 계속, 물 조절하고 햇빛 더 신경 쓰고 하니까 요렇게 예, 촘촘하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관찰을 잘 하셔서 고 다육이가 조금 입장이 넓어졌다 싶으면은 이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햇빛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 조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아이들 물줄 아이가 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예 나누어서 예 그렇게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봉도 요렇게 입장이 촘촘해졌죠. 예 그리고 또 얼굴도 많이 커졌답니다. 예요 아이도 예 괜찮고 예요 아이 포르투나 한번 보세요. 예 확실히 얼굴이 커지고 예, 그런 아이들은 비가 오고 그러니까 훨씬 예, 더 넓어졌죠. 예, 요 아이들도 예, 푹 퍼졌네요. 예, 그래서 포르투나가 예, 조금 또 신경을 써서 햇빛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예, 파피스 로즈철아 예, 요 아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고 그리고 멘도사도 예, 나름 아직까지 괜찮죠. 예, 조금
그렇긴 하나, 그런대로 예, 많이 입장이 많이 느슨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베라 하긴스도 예, 뭐 나름 괜찮죠. 예, 베라 하긴스도 나름 괜찮고 이쪽에 예, 벽어연금도 예, 아직 괜찮고 예, 중맹백금도 괜찮고 방울복랑도 예, 뭐 며칠 전에 모습이랑 또 괜찮고 여기 예, 독일 샴페인 예, 물은 많이 빠졌지만은 예, 괜찮죠. 예, 봄마리아 괜찮고 예, 미파도 예, 괜찮죠. 예, 월미인 예, 월미인이 살짝 예, 그래도 아직 며칠 전에 모습이랑은 별 차이가 없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관찰해 보시다가 며칠 전에 관찰했는 것보다 조금 모습이 변했다 싶은 그런 아이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블루스카이죠. 예, 블루스카이도 예, 물 주어서 그런데 그래도 입장은 촘촘하죠. 예, 얼굴이 조금 커졌긴 하나 괜찮고 여기 문스톤도 예, 입장이 아주 탱탱해졌죠. 예, 탱탱해졌으나 입장이 느슨하지 않고 예, 괜찮죠. 그리고 로라도 예, 괜찮고 라일락 예, 다 입장이 예, 벌어지지는 않았죠. 예, 라우이 예, 요 아이도 괜찮고 축전도 예, 괜찮죠. 그리고 이쪽에 시트리나 예, 요 아이도 괜찮고 예, 요렇게 관찰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비가 오고 이 햇빛이 없을 때더또 짱짱하게 또 예쁜 아이도 있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육이는 물이 적당하게 고플 때이 공중습도를 빨아당기니까 아이가 조금 더 생기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매창도 예, 많이 얼굴이 커졌죠. 예, 레드길빠, 예, 그리고 발레리나, 예, 당인, 예, 당인도 아주 짱짱하죠. 예, 물은 많이 빠졌지만은, 예, 홍페페, 라즈아가, 예, 다 괜찮죠. 모금 뷰티도 며칠 전에 봤던 모습, 예, 쿠페리, 예, 그리고 옵토샤, 예, 다 괜찮죠. 애플버드, 러브레타, 치설송, 덴바디스, 휘성금이 많이 자랐네요. 예, 분갈이 해주고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 휘성금. 그리고 요쪽에 아이들, 예, 옷자란 다육이는 없는 것 같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은은한 빛이 오래도록 비치는 햇빛이 좋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세 군데, 요쪽이, 아침 해뜰 때부터 해가 넘어가는 1시까지 계속 햇빛이 요쪽에는 비친답니다. 예, 겨울에는 요쪽 자리가 계속 깊게, 예, 오랫동안 햇빛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예, 요쪽에 새 테이블이 은은하게 햇빛을 계속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렇고. 그리고 이쪽에도, 예, 은을도 며칠 전에 물 주었는데, 그래도 뭐 옷자라지는 않았죠. 예, 은을은 너무 또 물을 공기면은 입장이 쪼글거리다 못해서 입장이 툭 떨어진답니다. 예, 잘 떨어지니까 은을은 물 조절을 조금 너무 말리시지 마시고, 예, 물을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을 요 아이도 이제 분갈이해주고 자리를 완전하게 잡았죠. 예, 중간에 생장점 있는 부분에 저 자구들이 새 입장들이 조금 커져야 예, 더 예뻐지겠죠. 예, 아주 예, 속살이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살구미임금은 한번 물주기 해서 예, 적심해서 삽목했던 다육이가 쪼글쪼글했는데 요 입장이 쪼글쪼글했었잖아요. 예, 물을 지금 뿌리가 났는지 물을 흡수해서 입장이 쪼글했던 입장이 다 펴졌답니다. 다 펴지고 예, 저기 자구들 물 주고 나서 많이 커졌죠. 예, 저기 자구들이 많이 커졌네요. 많이 커졌고 그리고 또 이쪽에 브리비폴리아 예, 물 먹고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죠. 예, 브레비폴리아도 예, 상태가 괜찮고, 그리고 선버스트처라도 예, 괜찮죠. 예, 이 정도는 다 괜찮고, 요쪽에는 뭐 우짜란 다육이는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창가 앞쪽이고, 예, 여기는 또 햇빛이 뭐 2, 3일 안 들어왔더라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방울복랑도 아주 예뻐졌죠. 예, 로게르시도 예, 아주 예, 예쁘네요. 예, 요 아이도 예, 비올라 센스도 예, 괜찮죠. 누벨라도 괜찮네요. 예, 수연도 예, 며칠 전에 제가 한 5일 됐는 것 같아요. 물준 지. 예, 수연은 너무 물을 굶기면은 또 얼굴이 너무 작아지죠. 예, 작아지고 또 수연은 또 깍지가 생기기 쉬우니까 제가 요 아이는 물을 잘 챙겨준답니다. 예, 조금 물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었다가 또 가을부터 빨갛게 또 물들이면 되겠죠. 예, 지금부터는 이 우리 이웃님께서 물 빠지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육이 입장마다 또 얼굴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여름에 단수하면서 잘 지내겠죠. 예, 백봉도 예, 잘 지내죠. 괜찮고. 예, 라울. 예, 라울도 괜찮죠. 아, 라울이 중간 입장에 요렇게 조금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되죠. 예, 요런 거또 보이신다고 우리 이웃님께서 너무 또 신경 안 쓰실 수도 될것 같아요. 예, 요런 현상은 이 다육이가 혼자서 물 조절하는 그런, 이 과정이니까, 요런 거 있으면은 바짝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은, 될것 같아요. 예, 그래도 라울이 조금 입장이 조금, 예, 넓어졌는 것 같죠. 예, 라울이 조금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래도 뭐요 자리는 명당 자리니까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아요. 예, 놔두고. 그리고 까라솔도 촘촘하게 괜찮고. 아도데스도 예, 물 먹고, 예, 뭐 괜찮죠. 예,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자리라 하더라도 환한 빛에 의해서 그나마 그런대로 우짜라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제가 물주기를 늦추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정리대에는 물 주는 주기를 늦추면 된답니다. 예, 물 주는 주기를 늦추어서 그 다육이가 햇빛이 조금 없더라도 우짜라지는 않게는 예, 키워야 되겠죠. 예, 물은 빠져도 우짜라지는 않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햇빛이 요쪽에 바닥에 조금 있을 때 조금 생기 없는 아이들 한 번씩 내려놔서 또 햇빛도 조금 쬐주게 하고 예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래도 물은 다 빠졌죠. 예 실루엣이 물이 다 빠졌고 청솔은 예뭐 조금 입장이 아주 말랑거릴 때물 주우니까 지금은 입장이 아주 짱짱해졌네요. 예 짱짱해졌고. 예, 그래도 요 아이는 뭐 원래부터 이렇게 웃자라서 요렇게 줄기 수용으로 키웠던 아이라 며칠 전부터 뭐 변함없는 모습이니까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 해서 예, 요렇게 변한 모습은 아니죠. 예, 지금은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없어서 며칠 전에 모습하고 다른 아이를 지금 관찰해서 그 다육이를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요쪽 아이들은 원래 또 햇빛이 없었던 아이라, 그런대로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마리나도 예, 똑같고, 예, 다 똑같죠. 예, 똑같고, 이쪽에는 수잔아이가 조금, 이 수잔아이가 조금 까칠하네요. 예, 제가 처음 키워봤는데,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입장이 또 갈색빛으로 타기도 하고, 예, 조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더 키워봐야 알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잔아이가 조금 입장 상태가, 요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고, 큐피트는, 예, 지금 물이 완전 다 빠졌죠. 예, 후레뉴, 예, 원래 또 모습이고, 예, 홍화장. 예, 홍화장도 뭐, 그런대로 많이 입장이 느슨하진 않죠. 예, 그런대로 괜찮고.
예, 페르돕스, 예, 요하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죠. 예, 기천금도 예, 입장이 예, 촘촘하죠. 예, 방울복랑금, 예, 요하이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이쪽에 스노우바니도 예, 그런 대로 입장이 촘촘하고, 예, 요하이 미란다도 괜찮고, 문페어리, 예, 데비처라, 예, 흑장미, 예, 다 그런 대로 괜찮죠. 루비도나, 작은 릴리패드, 예, 옹동자금도 예, 괜찮죠. 예, 옹동자금 예, 잘 적응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뉴엔의 진주, 예, 요런 아이들 다 괜찮죠. 예, 원종 방울복랑금. 예, 원종 방울복랑금이 베란다에서 좀잘 자라네요. 예, 그런데 또 뭐, 할수 없이 뭐또 그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제가 처음 키워봤을 때 조금 못 자란다고 적심했는데, 적심하는 게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원종 방울복랑금은 새뿌리 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요 아이 좀 웃자라도 항상 그대로 키 높이대로 키워서 자구들 많이 달게 해서 예, 풍성하게 그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베란다에서는 원종 방울복랑금 요 아이는 적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온슬로우도 뭐 그런 대로 예, 입장이 촘촘하게 괜찮죠. 예, 괜찮고 예, 유저꽃도 물준지 얼마 안 됐는데 윤기가 흐르죠. 예, 딴 초코라인, 샴페인, 예, 뭐다 조금 푸르딩딩해졌지만 입장은 다 괜찮죠.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 전보다 더 많이 옷자락이나 예, 그런 모습을 보인 다육이는 아무래도 이 평소에 옷자람이 심한 예, 그런 다육이들이죠. 예, 여기 포르투나 하나, 그리고 저쪽에 러블리 로즈, 요아이 둘, 그리고 저쪽에 희성민, 예, 희성민 요아이, 블루엘프, 예, 그리고 여기 원종 엘레강스, 예, 요 아이들을 이제 내일이나 모레 햇빛이 나온다면은 이 일기예보가 내일에도 흐리다고 돼 있는데 또뭐 일기예보가 틀리면은 또 내일 또 햇빛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요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하면은 오전부터 햇빛이 나오면은 만약에 아이들이 있던 정리대에 아침부터 햇빛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며칠 동안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훨씬 낫답니다. 예,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랑 희승민이 아침부터 그리고 1시가 넘어가면은 해가 이 베란다를 다 넘어가거든요. 예, 그때까지 항상 햇빛을 그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요 희승민이 햇빛이 요 자리가 사라지면은 또 요쪽에 위쪽에 예, 여기 창들은 지금 웃자라는 게 괜찮잖아요. 예, 웃자람이 없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안심해도 되니까 요 자리에 또 옮겨서 계속 햇빛을 보게 하는 예, 그런 방법을 쓰면은 훨씬 그 다육이가 그 상태에서 웃자람이 스톱이 된답니다. 예, 그래서 또 요쪽 햇빛도 괜찮죠. 예, 요쪽 햇빛은 예, 창문이 열려 있어서 요쪽 햇빛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창들 라탐이나 예, 원종 에보니 슈퍼컬론이나 예, 요런 아이들 조금 살짝 자리를 바꿔주고 예, 요 자리에서 햇빛을 계속 받도록 예, 그런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 며칠 전의 모습보다 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졌거든요. 예, 그 5개를 집중 관리해서 예, 햇빛에 달달 달구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도 또뭐 웃자라거나 그런 다육이가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적심하는 시기가 아니죠. 예, 그대로 신경 써서 키우시다가 가을에 얼굴을 더 예쁘게 달구어서 이 줄기가 너무 길다 싶으면은 예, 가을에 예, 적심해서
또 짧게 예, 요렇게 삽목 적심해서 삽목심을 삽목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또 키우시면 되니까 또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더 이상 콩나물처럼만 우짤하지 않게 예, 그렇게 키우면은 가을에 또 얼굴이 또 달달 달구면은 얼굴이 예뻐지니까 그때 줄기가 너무 길다면은 적심해서 또 짧게 그렇게 또 심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관찰했는 한 5개 종류 예, 고른 아이들은 내일이나 모레 햇빛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햇빛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자리 옮겨주기.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비가 와서 옷자라는 다육이 종류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육이들 햇빛 나오면은 또 관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